왕왈 부라 오학회여 시리오 상이쿠 오소태요갸로이다. 불쾌여 찾아는 심지청야옵 이필 위찾아는 욕이 유지하니 욕지 소유제 독재 어시란 시이로 기심이 상명어타이 독암어차하니 자기 애민지심이 소위 경단인 공불지어 백성야람. 이제 왕이 이제 궁지를 물려가고 있어요. 왕이 왈 부라. 왕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건 뭐요? 자기도 본 마음은 전쟁을 하고 싶진 않다는 거지요. 백성들을 그냥 죽이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요. 오, 하악해요, 시리오. 제가 어찌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즐겁게 생각하겠습니까? 장, 이, 구, 오소, 대요, 갸로이다. 장차, 나의 크나큰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공부 왜 하죠? 이 공부 왜 하시죠?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재선왕은 그 뭐예요? 장차 내가 크게 하고자 하는 말을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크게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당시는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는 뭐예요? 눈만 뜨면 전쟁하는 시대랬죠. 그런데 가장 밉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진나라가 있었어요, 그 형태. 그죠? 이 제나라는, 그니까, 진한 위주 연제초니까, 그 전국 7웅 중에, 전국시대 7나라 꼽는데, 그 중에, 그 뭐, G7 뭐 하는 것처럼, 그 7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이 임금은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진나라 임금처럼 세상을 한번 내가 움켜쥘까?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실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좋아해서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 공부는 왜 할까요? 뭐 때문에 하시죠? 어떤 욕이 있습니까? 자, 불쾌어 찾아는 여기에 쾌, 즐겁지 않다라는 것은 심지정이에요. 그건 바로 마음의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본 마음이에요, 그게. 그죠? 그런데도 필위차자는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려는 것은 자꾸 전쟁을 하는 것은 그 말이죠. 욕이 유지해요. 그 욕심이 그 꼬실 유자죠. 꿀 유자니까. 꿀려내는 거다. 그 욕심이 뭐냐 이거죠. 문제는. 욕심이. 그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일본이 오늘 뭐 독도를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죠? 그 사람들의 욕심이 뭐예요? 중앙정부에서는 노타치 했다고 하지만 은근히 거긴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다 그게 보이니까 분개하는 거잖아요. 그 타케시마라는 그 작은 섬에서, 그 작은 그 고울에서
그 동네에서만 그랬다면, 그걸 그렇다면, 아, 그놈들이 가깝게 있는 게 욕심이 거기 어장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 이거는 그 뒤에 일본이 그냥 딱 버티고 있는 느낌을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요 욕이 유지죠. 욕이 유지예요. 그러니, 욕지 소유제 독재어시라. 그 하고자 하는 바가, 하고자 하는 바의 꼬이는 바가 유독 여기에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자꾸 되는 거죠. 시이 기심이 상명어 달.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오히려 상자예요. 오히려 저기에서는 밝고 독 암어차. 이 자리에서는 어둡게 된다. 저기는 짐승, 그죠? 죽음으로 끌려가는 짐승. 그 자리에서는 밝아서 살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지 욕심을 채우려고 한번 자기가 세상을 한번 움켜쥐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자꾸 전쟁에 투여하다 보니까 자기 큰아들마저도 전쟁에 투여한단 말이죠. 그죠? 자기 큰아들만 투여하겠어요? 그 밑에 아들들을 다 끌고 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궁예 할 때 많이 봤잖아요. 큰아들도 다 전쟁 때 끌고 가는 거. 자기 애민지심이 소위 경단이 이것이 바로 애민지심,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경하고 단, 그죠? 가벼우면서도 짧고 공불지어 백성내라. 그 공로가 백성들에게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